편안한 자세로 앉아 발성명상을 합니다. 원춘 기왕 따뜻한 봄 기운으로 가라. 원춘 기왕 따뜻한 봄 기운을 느낍니다. 36궁 도춘 온몸의 세포에 이르는 따뜻한 봄 기운을 느낍니다. 손끝, 발끝, 온몸의 세포에 이르는 따뜻한 봄 기운을 느낍니다. 불가사의 불망춘 아니 옳은 생각의 의논은 아니다. 이짐이 봅니다. 잡생각을 버립니다. 천근 월굴 하나네 하늘의 뿌리 달의 동굴 찬 것이 오고 간다. 복시 고발합니다. 아랫배가 불룩히 나오도록 코로 숨을 깊이 들이쉬고 입으로 길게 내쉽니다. 호흡의 경로를 통해 신선한 산소가 온몸의 세포에 퍼져 흐르는 것을 느끼면서 약 15분간 복식 호흡을 계속합니다. 평상시 호흡으로 들어와 온몸의 세포들이 충분한 산소를 머금고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아주 기분 좋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발성명상을 합니다. 발성명상 소리는 입딱 벌리고 아 소리에서 입술만 서서히 우물입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치는 소리 아웅 발성과 아리랑을 슬픔이 없는 뜻으로 발성을 합니다. 아리랑의 뜻은 내가 더 넓게는 진리가 깨달아 사물을 보는 의식이 밝아진다는 뜻입니다. 이 아리랑의 뜻을 의미를 하면서 발성을 합니다. 아리랑 발성은 환희의 발성입니다. 환희의 미소의 표정을 지으며 발성을 합니다. 숨을 깊이 들여쉬었다.
삼라만상의 이치를 과학적으로 규명할 그리하여 사물을 보는 의식이 밝아질랑. 삼라만상의 이치를 과학적으로 그리하여 사물을 보는 의식이 밝아질랑. 삼라만상의 이치를 과학적으로 규명할리.
그리하여 사물을 보는 의식이 밝아질란. 전무후무 최악, 전무후무한 처음 있는 노래의 도다. 혈맥 관통 실악가, 혈맥을 관통하는 기쁘고 즐거움의 노래. 문우진 감노, 없는 구름의 비, 참으로 단 이슬이 날린다. 전생 애야 천고, 몸에서 나는 물과 맑고 맑은 골, 정수리 호르몬. 천양 독수 전전이, 하늘의 향기를 넣는 수, 전전의 깨달음. 오감으로 가면 또 오감이 있음을 깨닫는다. 십이 문계의 대화문, 그열 개의 두문을 열면 큰 화합의 문이다. 백일 승천 비비유. 1월 명랑 광희선. 그것은 마치 1월의 밝고 밝은 휘황한 빛 줄기를 맞는 것과 같다. 미제 차원 궁을새, 아름다움에 이르는 궁을 무한의 세상. 백일 승천 비비유. 태양 아래, 백일 승천 비비유. 태양 아래 승천함이 견주고 견줌에 있다. 매일 다름을 느끼며 하루에 세번 이상 발성 명상을 합니다. 부지 세월 학압자 욕사사주 음불도 이것을 알지 못하면 세월을 꾸짖는다. 첫째 아들의 바라면 죽음이 죽음이 달아나 멀리 아니 이른다. 우리의 몸은 수십조의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는 하나의 커다란 메커니즘이며, 이 세포들은 각기 세포의식이 있습니다. 이 세포들을 서로서로 연결하여 통합된 시스템으로 움직여질 때그 기능을 최대로 발휘하게 되어 전인적 의식으로 깨어나게 됩니다. 이 발성 명상은 우리의 몸을 전인적 의식으로 깨어나게 하는 과학적 발성 명상법입니다. 이 발성 명상을 하루에 세번 이상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 발성 명상이 석정수, 두개골에서 촉진되는 호르몬이기에 석정수라고 하는 것이며, 감노, 이 발성 명상 때에 호르몬이 촉진이 되는데 그 호르몬이 목젖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그 맛이 단맛이 느껴진다고 해서 감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발성 명상에서 촉진되는 호르몬이 석정수이며 감노입니다. 이것이 불사약이며 모든 질병을 면역하고 치료하며 의식을 각성으로 깨어나게 합니다. 이것이 해인입니다.
이를 밝게 보시고 이에 쫓아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이에 쫓아 따라 이르는 사람은 이제 18세의 육신으로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불사영생의 반열에 이르게 됩니다. 이를 밝게 보시고 이에 쫓아 이르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